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이었고 더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 40장부터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은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이 땅을 소생시키고 되살아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성전에 꽉 차 있는 많은 무리의 성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성전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금과 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아시다시피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 성전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겉은 멀쩡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예루살렘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뭄이 되어서 완전히 메말라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버린 한마디로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와 상황을 잘 알던 에스겔에게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능력이고 또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것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죠?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더 차올라서 또 무릎을 채우고 또 그게 더 차올라서 허리에 차서 더 차올라 결국 5절 중반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질 못할 엄청나게 큰 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에스겔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진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던 성전이었는데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한 가지가 2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그 엄청난 물이 처음에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며 나오더라. 이것은 졸졸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강의 모습이 아니라 졸졸 흐르는 작은 물로부터 점점 깊어지는 그런 강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 작은 물줄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에 사람이 적게 모이거나 또 전도대에 적은 인원이 참여하면 때로는 마음에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적은데 어떤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긴 할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내가 홀로 골방에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과연 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이 자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강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적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발원지와 같은 그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특출나야 또 어떤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배에서 그 주를 모신 심령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갈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주님을 믿는 자,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정말 친히 일하신 것임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젊은이 교회 초창기 때 그러니까 21살 때 젊은이 교회 초창기였는데 그때 젊은이 교회 처음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중보기도 팀장이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젊은이교회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막 처음 세워져 가던 때라 많이 모이면 두세 명이 모이고 또 혼자 기도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은 빠질 수가 없으니 놀고 싶어도 어디 나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도 빠지고 또 적은 인원에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어떻게 이 작고 초라한 기도로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었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 분명하니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죠. 그렇게 1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꾸역꾸역 지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몇 해 전에 젊은이교회 창립 10주년 예배 때 역대 리더들이 다 초청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본당을 가득 메워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안에 갑자기 떠올랐대요. 그때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 작고 초라하다 여겼던 그 자리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때 기도했잖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때 거기서 기도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지켜주어서 참 고마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아 정말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나의 간구를 다 들으셨구나, 정말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발목만 찬 것 같고 언제 이것이 무릎까지 찰까, 허리까지 차오를까, 강이 될 수 있을까 답답하고 무모할 때가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막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의 기도의 자리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골방이 생수의 근원이 흘러가는 발원지가 될 것을 정말로 믿으며 주님, 나의 기도에 힘을 더하소서, 내 기도를 그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간구의 제목입니다. 6절 이하로 그 강물이 세상을 놀랍게 소생시키는 그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8절에 나오는 이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 가봤어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그 사해로 흘러가서 바닷물을 살려내고 그 바닷물이 또 흘러가서 모든 생물을 살려내고 고기가 없던 곳에 고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어부들이 몰려오고, 10절에 나오는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지역은 사해의 동쪽과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 사해 주변부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바라게 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로부터인지 주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12절 중반절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 에스겔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스며나왔던 물이 성소만 회복시키고 성소만 가득 메웠던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갔던 것을,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생케 되어지고 되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이 분명히 보았지요. 사실 포로되었던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잿더미가 된 것이 절망적인 소식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암담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진리를 왜곡하여서 이 땅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저 역시 한 사람의 성도이자 또 목회자로서 그 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앞으로 평생 목회할 수많은 날들을 미리 그려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무엇의 도움을 얻어야 되나, 그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적으로 이 혼탁하고 암울한 이때에 이 땅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인가요? 어느 기업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난세의 영웅이 나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죠? 어느 학교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빛을 잃은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아도 이 땅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소망, 이 땅에 하나님의 전된 교회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하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의 몫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이 성전의 회복이 있고 그 다음이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정말 감격 가운데 붙들게 하신 것은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무너진 절망 가운데 그것을 보았지만 이 땅의 교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려두신 겁니다. 왜요? 여전히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남아있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좀 막아주세요. 교회를 그것으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이 땅에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구할 것은 주님,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이 땅을 되살릴 생수의 강이 이 교회로부터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되는 그 사역, 비상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막힘없이 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사역이 하나님 쉼없이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현실에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무시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6절 중반절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정말 보고 믿느냐, 되어지는 상황,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정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부흥 늘 암담한 때에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죠.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무릎 꿇었던 교회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한 사람의 성전된 그 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이 새벽에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주님, 홀로 기도하는 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생수의 강의 발원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를 주께 이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작고 연약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발원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현실과 하나님 보여진 상황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우리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를 약속하시고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각자 흩어져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홀로 기도하는 한다 여기는 그 시간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작고 연약한 기도가 없고 다만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궤도가 완전히 수정되어서 하나님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허공을 치는 소리도 아니고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무익한 시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발원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개인의 골방을 통해 우리가 함께 흩어져 하는 매일 합심 기도와 비상한 연합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그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그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 사용하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정결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하는 모든 것이 주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간증이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우리 온 교우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한국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열방의 교회들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한 기도와 복음 전파와 선교, 사랑의 섬김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이 나라가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 어려운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권능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음을,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전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전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생수에 우리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 주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의 근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충만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막힘이 없이 쉼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해가소서. 하나님 너무나 암울하고 암담한 이때 하나님 모든 시작이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에 가십시오. 주님에 가십시오. 마음껏 일하십시오. 마음껏 일하십시오. 주님, 주님 이상한 연합의 기도가 쉼없이 일어나 하나님 복음 전파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땅에 죽어져 있는 이 땅의 아무도